입냄새의 원인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혀에 끼는, 하얗게 끼는 설태가 되겠습니다. 손바닥이 혀라고 가정을 하시면 이렇게 되고 쓸어주듯이 이렇게 닦아내시면 되겠습니다. 이러한 설태 제거기를 사용하실 때 이게 구역질이 난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약간 집어넣을 때 숨을 약간 멈춘다든지 하게 되면 구역질이 나는 걸 어느 정도 예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